불엘불 불엘 종에서 팀사 즐긴 후에 대식에 넘어 제가 저주 규제 풍수 액세스리. 아 그러면은 죽잖아요. 단투 뾰로롱. 어? 아 자꾸 제거 주지 마라. 벌은 나빠진다. 미련을 버릴 수가 없군. 아, 나 근데 엘리트 가려고 했는데. 차라리 여기로 갈까? 저기 불도 많네. 아, 뭔가, 20승천은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버틸 수가 없지만. 근데 욕심 부리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욕심을 부리고 로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로소 로망이다. 아이 님두까진 괜찮은데 님두 집으면은 가방 나온단 말이야. 아이 그지간네. 벌써부터 불편한데. 님두 자체가 나쁜 유물이 아닌데. 집으면은 가방 나옴.
메모리가 필요하겠네요. 또 미련 못 버리고 추가로 대갑 축반 하는군. 육강령 잡을 딜이 나올란가? 암몽 설치 성광 마무리 간다. 암몽 성광 마무리. 입술더스에서나 가능할 만한 발상이군. 악몽만 나와도 악몽 강성되나? 유독가스 공포 다크라인님 나갔습니다. 공포 스테로이드 마무리? 무력화냐 강섭이냐. 아니면은 공포? 무력화가 언제든지 낫겠지. 다음 층을 생각하면. 화상 좀 넣지 마라.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 고다고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안 나오네. 아니 아이 이 게임 왜 이래 진짜. 아야 포션 덕에 잡긴 하려나? 어 됐다 됐다. 예 포션 저거 갖고 오길 잘했다. 세 개 다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벤사 신경에 강섬 있어서 작업 도구도 괜찮아 보이고 이거 불쾌야 뭐 얼마나 언제든지 좋고. 환영 살인마 마무리로 한타 볼 수도 있겠고. 지금 강섬 위주로 가려면은 작도가 제일 낫겠다. 뭐 소주밖에 없지 않나? 스네코는 아예 논외로 쳐야 되고 외형질은 카드 제거하려면은 못 짚고. 물음표랑 상점 위주로 갑시다. 엘리트 좀 안 가고 싶은데 엘리트가 길 다 막고 있네요. 엘리트 가야 돼.
고다다답다. 등지 어디 갔냐? 잡것들이 가져갔단게요. 슉슉슉. 전략가 이제 주면 안 될까? 아까는 많이 주더니. 응? 할 만한데. 네크로노미콘. 에이. 닐리로 저거 아드레날린 이런 거 뽑아서 쓰면 돼. 릴리 악몽 귀재비 왜 지금 주냐. 야 잠깐만 저게 뭐야. 에그먼이나 세상에. 아이야. 고개 또 나왔다. 고개 또 고개 하십시오. 이거는 다리 꺾기가 낫겠다. 전략가 나온다는 보상이 있어? 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 칼찌야. 아. 서순 아님 수비하려고 했어. 아무튼 그럼. 잠깐만 이거 공포 걸었으면은 잡는 거 아니야? 잠깐만. 당신의 그 서순 하나가 그 사소한 서순 하나가 근데 이게 대다돈이 나오네. 아이 서순 안 잊어가려고 했는데. 어, 팅샤다. 발돌림이다. 발돌림 써야 되지 않을까? 팅발. 근데 아예 무한대기 되면은 발돌림이 필요가 없어. 근데 저거였지. 나이스.
벨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재수입니다. 제비들 아 근데 엘리트 더 가야 되네. 조졌는데요? 아니 아 엘리트 더 가야 돼. 아 세상에 일반목 가봤자 죽는 거 똑같아. 일반목 3마리 일반목 3마리보다는 얘네가 낫지. 제발 공포. 아 진짜 아니 거기서 제발 공포. 아 아니 공포 좀 공포 아니 공포 임마 어디서 뭐하냐. 아 님님님 살살합시다. 잡겠는데? 조금만 더. 제가 공포를 느끼고 있네요. 와우 피겨가 난 간리탄 어떡하지? 간리탄 필요하겠죠? 아닌가? 아 필요하겠지? 아 예, 아닌가? 319님 걸로 갑니다. 발프 다음 가서 하나 더 지울 텐데 이거 조금만 더 압축해 볼까? 아이고 붕대가 나버리네. 이도류 나와서 대관성 했을 텐데 실망입니다. 아니 대체 거기서 저한테 실망할 부분이 어디에 있어 대체? 닭꺽 중대장이신가?
선적 톡지 맹독. 맹독도 지금 필요 없다. 이거 자고 필요한 카드는 닐리에서 얻자. 닐리에서 악몽 뽑아가지고 악몽 강선하면 이김. 이거 맞다. 10폭? 아님 궤도? 궤도가 맞겠지? 일단 반사신경은 작업도구로 버릴 수 있고. 간다. 메모리 뿅뿅뿅뿅뿅뿅뿅. 강하다 이 덱. 강하다. 아무튼 강함. 욕심부린 그 보상 이제서라도. 한옥님 나갔습니다. 으엑 쓰레기다. 에 저열 부정하면 되겠다. 에이 종같은 소리하네. 물음표 불 물음표 불탄 엘리트 이렇게 합시다. 물음표 쭉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각을 보는 거야 대체. 아니 그 각이라는 게 약간 저거 무속인이 저거 귀신 보는 거랑 비슷한 각 아니에요? 아 그게 각이 있다고? 칭찬은 간략이다. 모든 것은 고래각이다. 여러분들의 종사랑은 잘 받고요. 전 안 쓸 겁니다.
부적 같은 저열특 부적 하나 모습. 물음표에서 상자 나올 수도 있죠. 아예 주스 못 먹네. 저거 뭘로 잡지? 나 독 없는데 저거 릴리에서 독 뽑아야겠다 이러면. 아 능지 있구나. 팅샤도 있고. 아 뭐 능지 팅샤면은 대충 잡겠다. 팅샤에 능지인데 교살 맹독불격. 이럴 때는 맹독이 필요하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일단 최대한 대갑 추가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닐리에서 뽑아 쓰겠습니다. 아. 힘 없을까? 맹독이요. 독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공격이니까. 뭐 마무리 돌리면 되니까 마무리 믿고 갑시다. 심호흡 강화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댕들려주는 카드가 돼. 그러니까 하나 주세요. 낡은 동선. 아이 뭐 이거리얼이라 아니 말도 잘 안 나오네. 닭꺽. 독바르기라도 있어야 달팽이 딜 보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마무리 자체가 세긴 센데 이거 달팽이한테 이렇게 많이 못 쓰잖아 도중에 끊겨서. 하긴 뭐 닐리에서 유독가스 이런 거 뽑아서 쓰면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아 모르겠다. 닐리밖에 없다. 믿을 건 이제 닐리뿐이야. 이젠 정말 릴리뿐이야. 그냥 심장 가지 말까. 심장 답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 걔도 안 나오면은 답도 없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 심장 포기하자. 사실 지금 슥슥이는 걸로 가신다. 이거 핸드만 잘 잡히면 할 만한데, 핸드가 안 잡힐... 아, 뭐 해보자. 이거 붕대각이다. 내가 봤다. 이거 맞다. 붕대 봤다죠. 가다! 토토토토토토토토! 화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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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님, 와! 와!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실력 게임이네, 진짜. 상상도 못한 붕대. 이거 고개 집어야 되나, 탈출구 집어야 되나? 이거 고개, 아, 둘다 중요한데. 집어서 흐릿한 문 바깥 보셨어야죠. 아, 뭔 소리예요? 아르칸님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개겠지, 이거. 아, 근데 이거 블리트 보면은 강화를 못해, 이거. 걔도 강화 못해. 아, 세상에, 잠깐만. 이거 블리트 왜 이딴 데 있냐? 1300시간 만년으로 각재는 건 필수보다 못하시네요. 1700시간 더 채우세요. 아야, 옥도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닐리의 서계도를? 일단 이거는 고개를 보고. 아니. 누가 있던 거 주라고 했어? 강섭 넣어야겠다. 불엘에서 윙부츠 나오면 됨. 아무튼 됨. 아, 이거를 아, 세상에. 아, 붕대 나왔는데 걔도 강화를 못해. 아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첨탑이니까. 걔도 없어서 심장을 포기한. 나왔네. 이거 즐긴 붕대 각이다 힐. 진짜 나왔네. 내가 알던 슬더스는 이렇지 않은데 몰래 다른 게임 키셨나요? 아유, 효토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아. 아, 당신이 알고 계시는 그 똥게임이 맞습니다. 집중적이지? 돌리고.
근데 이제 없어. 궤도가 없어. 독받았다. 아까 흐릿함이 붕대 나올 줄 몰랐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야! 응, 보석이야. 깝치지 마. 아, 독뎀으로 저게 죽는구나. 아씨. 개소라네. 고기 하나 더 나왔다. 아까 저거 걸렀는데. 탈출구 걸렀는데. 아, 민트코님 반갑습니다. 고기 하나 더 쓰고 싶으면은 저 뭐시기냐 저거. 아무튼 저 시기에서 뽑으면 돼요. 아, 닐리의 그 시기에서 나오니까. 으악, 너무 좋다. 어, 도박집까지. 엘리트 하나 더 갈까? 갓박집도 나왔는데? 정말 사일런트 꿈의 유물 라인업이다. 물론 수리검은 없지만. 종이약도 없고. 아니 고개. 아니 고개. 아, 그냥 고개 집었는데 왜 고갯불이 나오지? 3예? 3예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 다 잡히면 어떡하냐. 야, 다 잡히면 안 괜찮은데. 잘한 짓이다.
아니, 첨탑이 뻔뻔한데 제가 좀더 뻔뻔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맞다. 근데 진짜 걔도만 강화되면은 끝장인데 이거. 네메시스 원턴킬. 아, 편지칼까지. 잠깐만. 어? 나 게임. 근데 이거 하면은 달팽이한테는 맞을 수밖에 없어. 그 다른 애들은 괜찮아. 달팽이만 문제지. 이게 아 세상 이거 개아 어떡하지? 아 달팽이만 아니면 다 되는데. 회복하여야 안 됩니다. 회복 아예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네, 먼지거리를 해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왜 작은 카카들 때리고 있었지? 작은 카카들 때릴 필요가 없는데. 네, 핑핑이한테 안 맞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었는데, 현실이 어떨지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과론이 빌런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해. 지금 각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해. 궤도만 잘 돌리면은 이거 달팽이고 나발이고. 덱을 얼마나 돌려놔야 되지? 다음 턴에 고개 3장이면은 여기서 종료하면 되겠다. 리아카까지. 닐리가 게임 잘하리네. 걔도 하나 더 있으면 뭐 핑핑이고 나발이고 그냥 첨탑에 그 누가 와도 막지 못한다.
근데 저거는 문제긴 하다. 심상은 저거잖아. 딜컷 있잖아. 저거 똥 다섯 장 들어. 아씨. 요. 적이 없어요. 괜전이 없어. 이게 한 턴 드루 막혀버리면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뭐지 이거? 방풀인가? 메가 크리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메가 크리시 보고 있다는 게 학교의 정설. 야, 이 정도면은 높이격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불쾌? 쫄? 쫄. 집중 불쾌 들어간다. 이번 턴에 쓰면 돼요. 야, 왜 안 나오냐, 근데? 쫄보라서 죄송합니다. 어쩌라고요? 달팽이 순한 맛.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다 들어가는데. 어? 개도다. 개도 빠타죠. 확실히 붕대 개도가 정말 좋아.
높이 격각 뜨는데 슬슬. 가능. 몹시 가능. 가능 또 가능. 이제 필요한 거 흐릿함인가? 흐릿함이 마지막 상점에서 과연 흐릿함이 나올까? 아, 팔로가 잡니다. 드림캐쳐가 없는 게 아쉽구만. 12스택 가기 전에 죽었다. 창밤은 괜찮을 것 같고, 심장이 힘들 것 같아. 개발 표식인데 휴식해야 돼.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포션도 못 사죠. 소주라서. 살 거 하나도 없다. 아, 관로 감사합니다. 반사신경 지금 버리면은 핸드 터지는데. 아, 터져도 상관없겠지. 뭐 웬만해서는 원턴 킬 나겠죠. 말렸다. 안 말렸다. 긴장감 조성. 말렸다. 안 말렸다. 창과 방패 설레는 중. 야야야, 설레냐? 근데 어쩌냐? 고개가 나와버렸는데. 예끼. 제발. 흐리탑님. 안 돼요. 90908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게 저거 상태 이상 나오면은 이때부터 조금 빡세. 관로 감사합니다. 그 흐릿함을 집었어야 했다. 필요한 건 실력이다. 딜컷만 없으면은 이게 또 괜찮을 텐데.
아니 이거 저 상태 이상 다섯 개 나오면은 그때부터 인지시 안 돼요. 이거 릴리가 좀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막히나? 막혔다. 릴리가 흐릿함 조명 가능. 아이고 이런. 일단 파워 카드는 집어가야겠지. 여기서 한턴 넘깁시다. 어차피 버퍼라서 데미지 아니고. 다음 턴에 궤도 아, 잠깐만. 이거 돌리는 게 나은가? 근데 이게 궤도를 돌려서 공허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공허가 돌 때마다 코스트 계속 깎여서. 와, 잠깐만. 공허는 꼭 찍어야 돼. 실력입니다만. 예, 심장 높이격 저거 처리로 해본 적 있습니다. 코스트 늘릴 수 있는 수단이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쉽다. 대충 여기서 턴 넘길까? 조금 더 돌려봐야겠는데. 네, 니디가 도중. 나이스 집중. 궤도 찾고. 얘도 나이스. 한번더 찬스. 방어된. 뭐 방어된이야 씨. 형상. 글쎄. 이제 각이 보이네요. 클리어 한것 같아. 이게 흐릿함 나와서 이게 안정성이 없었는데 이젠 아니야. 이젠 있어. 릴리가 다한. 이래도 릴리가 아닙니까?
무교입니다. 그 외 하스스톤도 무교가 우승했지만 무교가 모든 신한테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저거 유교가 아니라 저 아 뭐라고 해야 돼? 종교인은 이제 다른 신이랑 싸워야 되는데 무교는 이제 신들이 나비들하고 이제 서로 봐주는 거지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아이 빌런 아니 제발 좀 아이 빌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과로다로니 아 요즘 클리어 강만 뜨면은 아무튼 심장 녹 퍼펙트 했다. 심장 퍼펙트 짠. 오호. 예. 와 붕대. 와 붕대. 엘리트 많이 안 잡아서 점수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붕대 진짜 미쳤다. 도닥붕. 이걸 또 도닥붕이 3335점. 엘리트 더 잡아야 점수 많이 나와. 릴리덱이었습니다. 릴리덱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2점 깎았으면은 3333점이다. 아 미친 붕대. 와 붕대가 살렸다. 아 개화의 표식도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이거 너무 기적적이었다 게임이. 개화 안 떴으면은 이거 계산된 도박 못 봤을 텐데. 이거 영수증 짧은 거 버그인데 개발진들 휴가 가서 패치가 안 되네요.